대한민국의 물류를 책임지고 계신 우리 트럭커 여러분들, 카링TV를 사랑하시고 트럭에 관심이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카링TV 큰차뉴스의 정욱진입니다. 이번 뉴스는 스카니아의 위럭캠, 아니 옵티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스카니아에서는 새로운 또 명칭을 붙였을 것 같은데, 스카니아가 드디어 물리적인 사이드미러를 벗어던지고 카메라와 모니터를 달았습니다. 스카니아에서는 이런 CMS 방식의 미러를 선보이지 않았고 또한 뭐 이렇게 개발을 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에 저도 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테스트베드용이거나 프로토타입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카니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우리도 이렇게 CMS 방식의 미러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입니다 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프터마켓용으로도 이런 트럭용 CMS 방식의 미러캠 옵티뷰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처음에 살짝 했다가 뒤에 차량 그 샤시에 보니까 스카니아 로고가 크게 박혀있고 스카니아에서 지금 테스트 중인 차량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트럭의 옵티브 벤츠의 미러캠보다도 렌즈 카메라 위치가 아래쪽에 위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접히기도 하네요. 네, 접히기도 하니까 뭐 좋은 점도 있겠죠. 그리고 렌즈도 지금 보시면 두 개가 있어요. 뭐 옵티뷰랑 벤츠 미러캠 같은 경우는 하나의 렌즈로 광각과 일반 미러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스카니아 같은 경우는 렌즈가 광각과 일반 사이드뷰 미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실내에 있는 모니터가 상당히 그 가로폭이 작은 걸 볼 수 있어요. 세로 길이는 벤츠의 악트로스 미러캠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가로폭이 작음으로써 A필러의 사각지대를 상당히 줄였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점이지만 모니터가 작음으로써 시인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란 우려, 걱정이 살짝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니터 아래쪽에 로고가 하나 있는데 저 로고 때문에 제가 이 미러캠 모델이 약간 애프터마켓용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짝은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스카니아 프로토타입 정품이 맞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좀 유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모니터가 이제 전원이 들어오면은요, 그 화면 구성 배치를 보면은 위쪽이 와이드 앵글 미러가 되고 아래쪽이 리어뷰 미러가 됩니다. 스카니아 같은 경우는 고수에 왔죠. 위쪽을 와이드 앵글, 아래쪽을 리어뷰. 근데 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쪽이 다 와이드 앵글이 들어가고요. 위쪽이 일반 리어뷰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모니터 크기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저 조수석을 볼 때는 운전석에서 좀 작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 작게 보이죠? 그래서 벤츠 미러캠이나 만트럭의 그 옵티뷰보다는 모니터가 상당히 작다라는 걸 딱 느낄 수 있고요. 그렇지만 A필러의 사각지대가 줄어들므로써 안전운전하는데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성이냐 사각지대를 줄이냐 이 두 가지 갖고 스카니아는 고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 모델과 차이점을 보시면 지금 카메라 렌즈가 상당히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기존 옵티뷰 미러캠 같은 경우는 위쪽 캡의 상단부에 있음으로써 좀 상단부에 있어야지 시인성이 더 좋지 않을까요? 좀 와이드 이렇게 보여줄 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스카니아 같은 경우는 저렇게 손이 닿는 부분에 카메라 렌즈가 있다 보니까 접을 수도 있고 렌즈가 오염됐을 때 바로바로 또 닦아줄 수도 있는 이런 또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두 개를 씀으로써 꼭 위에 달리지 않아도 충분한 광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모니터를 보시면 렌즈가 아래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쪽에 와이드 앵글 뷰, 아래쪽에 리어 뷰가 충분히 화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금 협각이 나오지 않을까, 렌즈가 카메라가 아래쪽에 달려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란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스카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러캠, 옵티브 이런 CMS 방식에서는 벤츠, 만트럭 다음에 후발주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 모델들의 장점과 단점을 최대한 잘 살려서 특히 단점은 잘 보완을 해서 출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그 명암, 조명을 좀 조절하는 물리적인 버튼이 있는데 저런 식으로 좀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거 좀 불편하지 않나? 그러면 조수석에 있는 모니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거 좀 자동으로 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벤츠 미러캠 같은 경우는 저 모니터의 조도를 외부의 밝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을 해준다고 했는데 굳이 저렇게 손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제품이 프로토타입이거나 아니면 외부 업체 제품을 좀 테스트하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애프터마켓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한번 해봅니다.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스카니아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할 겁니다. 아니면 자체 개발한 제품이 아닌 외부 업체의 애프터용 마켓 제품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서 사용한다라고 발표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스카니아가 가오가 있지 그러진 않을 것 같죠. 그죠? 근데 참 애프터마켓에서 나오는 제품 같은 느낌이 뉘앙스가 너무 물씬 풍기죠. 왜냐면 저렇게 손으로 조도 조절하는 것도 모니터
를 조절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저기 지금 밖에 달려있는 저 미러캠도 보시면은 그 사이드 미러를 딱 띈 위치에 그대로 딱 꽂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벤츠의 미러캠이라든가 옵티뷰처럼 새롭게 뭔가 개발된 게 아닌 그 사이드 물리적인 사이드 미러를 띄고 나면 그 홈에다가 그대로 갖다 꽂는, 그리고 위쪽은 그냥 구멍을 막으면 되겠죠. 약간 그런 냄새가 살짝 납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생각을 좀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스카냐 이왕이면 CMS 방식이 미러캠의 후발주자답게 좀 다프에도 달려 나오는 사각지대에 카메라도 같이 곁들여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존부터 스카니아는 그 사각지대 카메라를 달려서 나왔었잖아요. 뭐 모니터도 이제 대시보드 안쪽에 계기판 아래쪽에 붙긴 했지만, 근데 이렇게 CMS 미러캠 방식으로 가면서 사각지대 카메라가 없어졌고 모니터도 없다, 뭐 지금 현재 프론트 뷰 미러, 클로즈업 미러가 물리적인 미러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다프만큼만 좀 나왔어도 참 박수를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스카니아의 미러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실망스럽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도 보시면 모니터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스카니아가 설마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좀 허접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애프터마켓에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스카니아에게 납품하는, 그래서 기존 물리적인 사이드 미러를 달고 계신 분도 띄고서 이렇게 장착이 가능한 그런 용도의 미러캠 모델이 아닌가, CMS 방식의 모듈 방식의 그런 사이드 미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자꾸 들어요. 충분히 딱 그 자리에 딱 맞거든요. 지금 저 위치가 위치상으로 디자인상으로 충분히 물리적인 사이드 미러 띄면 그 자리에 딱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아마 스카니아에서는 기존 물리적인 사이드 미러를 달고 계신 분, 지금 봐봐요, 모니터가 저렇게 두꺼울 수가 없어. 저렇게 만들지 않을 거야 스카니아는, 그죠? 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스카니아 공식 채널에서 뭐 언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될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스카니아 공식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서, 인스타그램 채널에서도 역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스카니아에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샷시 뒷부분에 보면 스카니아 로고가 크게 들어가 있고요. 뒷부분에도 저렇게 로고가 있기 때문에 스카니아가 주체가 되어 테스트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뭐 생각할 수 있는 건 투트랙으로 가지 않을까. 기존의 물리적인 사이드 미러를 출고하 하신 고객분들도 미러캠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기존 고객도 만족을 시키고 새로 출고하는 고객분들한테도 뭐 물리적인 사이드 미러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CMS 방식의 사이드 미러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준다던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 영상 하나로 이런 추리가 맞다면 저는 앞으로 돗자리를 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카닝TV 근차뉴스의 정욱진이었습니다. 아, 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언급을 하자면, 예전에 미러캠이 처음 나왔을 때 모든 트럭들은 이렇게 CMS 모듈 방식으로 갈 거다라고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모든 트럭이 다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앞으로 나오는 현대 국산 트럭도 뭐 타타데우도 마찬가지고요. 미러캠은 기본으로 좀 다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꾸 미러캠이라고 하죠. 미러캠. 정확하게는 CMS 방식이고요. 벤츠에서 처음 나온 그 제품 이름이 미러캠이다 보니까 우리가 미러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은 테일밴드, 햇반 뭐 이런 것처럼 처음 만든 업체의 처음 이름을 따라가는 그런 자연스러움을 뭐 분명히 벤츠에는 이득이겠네요. 그렇다면 미러캠을 사용한 차주분들의 후기를 좀 더 모아보자면요, 눈비 왔을 때 야간에 정말 시야 확보가 좋다라는 게 가장 장점이었고요. 반대로 또 야간에 빗번짐이 좀 있어서 불편했다라는 분들도 있었고,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뒤로 주차를 할 때 약간 왜곡이 있어서 일자를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뭐 이런 장단점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승용차보다는 이런 대형 트럭이나 늘 핸들을 오래 잡고 계신 우리 기사님들 한테는 더욱더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승용차에서는 그닥 저는 뭐 이 CMS 방식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대형 상용차가 아마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버스도요. 그리고 또한 공력 성능이 개선이 되면서 연비 향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지만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유익하지 않았어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격려 차원에서요. 대한민국의 물류를 책임지시는 우리 트럭커 여러분들, 늘 안전운전하십시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